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와, 한 주먹밖에 안 돼요, 나중에. 진짜 생각하면. 있어 보인다. 자, 여기다가 양념을 할 겁니다, 이제. 왜요? 어? 아, 이걸 안 돼. 아, 위에서 두감으로 찍으려고. 그냥 멸치액젓. 그냥 멸치액젓. 아, 너무 괜찮. 장비 없이. 아, 아무도 없었어요. 아, 이제 스태프분들 없이 혼자 찍은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잠든 아가와 나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 잠든 아가와 나쁜. 아니, 꿀팁인 것 같아. 이렇게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봐봐. 야. 근데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다. 했는데. 어. 아, 카메라는 엉뚱한 데 찍고 있어. 이렇게까지. 장비가 없어서. 그리고 안 찍힙니다. 하나, 둘, 셋. 목이 잡는 줄 알았어. 국물을 막 떠먹는 그런 당뇨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머머 진짜? 닭에다가 그 생선조림하는 스타일로 좀 국물이 넉넉하게 조림을 하면 저는 갈치조림과 고등어조림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하면 아내도 맛있게 먹고 부모님도 맛있게 드세요. 아, 생선조림 스타일로. 어머. 그 생선조림을 쓸 때 쓰는 그런 소스죠. 생선조림에 들어가는 양념을 그대로 닭고기에 넣어도 맛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조림을 해봤어요. 간장을 일단 다섯 개 넣을게요. 다섯 개면 60g이죠. 맛술 두 개 넣을게요. 이건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갈치조림 같은 거 할 때 저는 반드시 익혀서 넣거든요. 면책 쓸 때가 넣어보니까 훨씬 맛이 깊어져요. 그 다음엔 사과잼. 어? 사과잼? 사과잼을 넣어요? 그냥 사과잼을 넣으면 사과를 넣은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과잼을 넣었죠. 아, 진짜. 너무 괜찮다. 그냥 양념장 이런 거 주부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저부터 따라하게 되니까. 자, 완성했습니다. 이제 양념을 부을 거예요. 양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제가 고추니까 고추를 한 가지 더 쓸어놓자. 이제 드디어 고추가 등판했습니다. 마른 고추. 마른 고추. 고추가 여러 가지 들어가면 맛이 좋아요. 씨까지 포함한 마른 고추는 약간 단맛도 있고 산미도 약간 살아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걸 잘라내면 또 여기 가끔 씹힐 때 맛이 괜찮아요. 이렇게 고추과와 다르게 이게 좀 얼큰함이 있어요. 그리고 고추씨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아, 매운 약간 삼계탕 백숙 같은 거구나. 그리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배추예요. 와, 생배추를 써도 양념이랑 만나면 꽤 괜찮아요. 배추가 싸더라고요. 한 2천 얼마 줬어요. 3천 원도 안 줬는데 배추가 한 포기예요. 그래서 한 포기를 요한 걸 사가지고 국물 요리에 쓰기에는 괜찮아요. 배추를 까시면 되는 거예요. 와, 저기다가 저렇게 배추를 덮을 거예요. 아, 배추를. 어머, 우와. 뚜껑처럼. 오, 괜찮다. 진짜 뚜껑 역할이네. 배추님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있을 때 굉장히 근사한 느낌이 주거든요. 충분히 40분 동안 쫄아 될 것 같고요. 40분? 찌듯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희한한 요리다. 야. 40분을 삶았어요. 40분을 삶았고. 자, 열어볼게요. 와. 돼 있어. 그리고 저렇게 해서 주면 식구들이 와 해요. 와. 배추. 아, 닭만 모았을 때 그 푸석푸석한 거를 야채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너무 좋겠다. 아, 괜찮겠다, 밥 한 잔. 배추 저렇게 푹 익히면 더 달아지거든. 아우, 장난 아니야.